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화물연대가 일몰제인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미리 화물을 반입해 놓았지만 장기화되면 물류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준호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800명가량이 부산 신항 앞에서 파업 집회에 나섰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반드시 쟁취하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파업은 사흘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 조합원들은 안전운임제의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거리에 따라 표준 요금을 적용하는 게 골자인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엔 운송사들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운임을 깎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안전운임은 없어서는 안 될 최저임금인 것입니다. 비조합원들의 운행 방해에 대비해 현장에는 경찰관 천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부산신항 인근 길거리에서 농성을 벌이며 이렇게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에선 전체 화물차의 36%인 1,100여 대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은 없지만 항만 당국은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장치율과 물류 이송 상황을 점검 중입니다. 현재 부산항의 장치율은 80% 수준. 그러나 파업에 대비해 미리 화물을 반입해놓은 터미널들도 있어 파업이 길어질 경우엔 물류 차질이 우려됩니다. 파업 기간 동안 부두 내 이동 통로에 상시 운송이 가능하도록 현재 이제 부두 운영사와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파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